여러분은 카페 창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는 이유는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알고 시작해도 망한다고 하죠. 그런데 모르고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따라서 카페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려는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퍼스트 바리스타 제과제빵 학원 광주점이 수강생분들에게 많은 선택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배우는 동기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카페 창업이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카페 컨셉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컨셉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드리면서 원하는 카페를 창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모든 수강생분들은 알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카페 컨셉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수강생분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 배우는 내내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가 분명하여 확신을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죠. 이런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단언하건대 이런 교육을 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를 창업하는데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곳은 퍼스트 바리스타 제과제빵 학원 광주점 뿐입니다.